쭉쭉 올려주고 열심히 캐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뭐냐 요거로 갖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더 지워주고요. 완벽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주고 난방기 연구 완료. 자 이러면 이제 증기 중계기 요것도 네, 연구해주고요. 자 그리고 저도 신선하네요. 완전 네 심시티 같은 건가요? 18명이나 놀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확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텐데. 기술자들 놓으면 연구소 더 지어주라고요? 연구소를 하나 더 지을까 그러면은? 연구소 하나 더 짓고 이렇게 이어줘요. 자 그러한 다음에 시민들 천막 하나 더 지어주고요. 천막 잠깐만 오케이 나중에 올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지어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진료소도 하나 지어주고요. 진료소 하나 지어주고 완벽해. 사냥꾼 오등막은 추운데도 잘 견뎌서 도시 외곽에다 지어둬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사냥꾼 오두막도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사냥꾼 오두막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 생존자들을 도시로 호송한다. 호송해주고요. 자 여기 수프 하나 네 서명 한번 해주고 자들 넣어주고요. 자들 넣어주고. 오케이 1번 유닛대가 정찰해서 도착했대요. 좋아요 좋아. 여러분들 일단은 나쁘지 않죠. 딱 한 명 죽고 지금 네 다 살아남았어요. 자 이상한 쪽 성공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여기 튼튼한 대피소로 이동. 아 튼튼한 대피소 말고 사고 현장 한번 가줍시다. 튼튼한 대피소 가자. 여기 가줄게요. 여기 가주고 저로 이동.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노동자들 집어넣어주고 지금 천막이 하나 부족하니까 천막 하나 더 지어주고요.
연구소는 밤에도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고요? 연장 근무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24시간 근무를 돌리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 죽지 않을까요? 24시간 근무는 조금, 네, 아,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게 해줘야 된다고요? 로테이션이 근데 안 되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다가, 네, 난방기 켜주고요. 난방기 켜주고. 시사장도 난방기 켜줄게요. 자,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됐으면 바로 요거 제도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찰대를 확장해주도록 합시다. 정찰대 확장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나무 모이게끔 해줄게요. 여기 다 캤나? 수집선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철거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석탄 더미들 있는데 요것들 이제 뭐냐 캐줘야겠죠? 그러면은 집소 이쯤에다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도로 이렇게 이어주고요. 좋아요. 도로 잘 이었고요. 자, 새로운 연구 추가. 제도판. 어디겠냐? 아, 그래요? 얘들 다 빼. 돌아가. 자, 나무가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 나무. 초반에 목재가 진짜 엄청 부족하죠. 자, 일단 여기 애들 노동자 최대로 넣어주고요. 자, 50개 딱 되는 순간? 50개 딱 되는 순간 이제 그거죠. 여기 어딨냐. 오케이. 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제재소 지어가지고 나무 캐자고요. 제재소가 없어요 지금. 네, 제재소 없습니다. 더 짓고 싶은데 제재소가 없어요. 연구소 쪽에서 제에서 빨리 찍어줘야 된다고요? 아직 괜찮아요. 여기 지금 나무 더미가 두 개나 남아있어가지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시민 한 명이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극약 처방 한번, 네, 해주고요. 서명해주고 치료를 받다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대요. 자, 여기 난방, 네, 좀 더 떼주고요. 막 좀 더 떼주고 연장 근무 시켜주고.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재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제재소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은 한 명 더 파견해야 돼, 빨리. 네. 한 명 더 파견해야 돼요. 네, 제도판 연구 됐죠? 이런 정찰대 확대 빨리 업그레이드 찍어주고요. 네. 식량도 아슬아슬한데 괜찮아요. 아직 죽을 정도 아니에요. 지금 죽으러 갔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숲으로 갔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춥기 때문에 발전기 과부하 살짝 시켜주고, 춥기 때문에 발전기 과부하를 살짝 시켜줍시다. 해주고 살짝 따뜻하게 해주고. 일단 이 추위를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오케이, 대피소에 도착했다고 하죠. 바로 탐험. 자,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곳이래요. 자원 가져가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강철 다리까지 이동했다가, 강철 다리까지 이동을 했다가 갑시다. 강철 다리까지 이동했다 이쪽으로 돌아, 도시로 돌아갑시다. 어,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팍팍 올라가냐? 발전지 과부하 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네, 사람들이 쫙쫙 올라가네요, 여기.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져, 갑자기? 시사장이 생각보다 춥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자, 일단은, 네, 그러면은, 여기, 증기, 중계기, 보러 갔다가, 요쯤에다가 하나 박아줘야 되나? 이쯤에다가 하나 박아줄게요. 이쯤에다가. 이거 다 됐어? 자, 철거해 줄게요. 이거 철거해 주고, 자, 이쪽에다가도 이제 뭐냐, 하나 지어 줘야겠죠? 수집소 하나 지어 주고요. 도로를 먼저 이렇게 깔아줍시다. 도로 먼저 깔지 말고. 이쯤에다 지어주고요.
마치 명나라 애들 건물 짓는 것 마냥 네. 자, 미친 듯이 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법률 제조. 법률 제정 끝났으면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요양원 하나 지어주고요. 요양원 하나 지어주고. 요양원 하나 지어줘요. 자, 달이 도착했다고 하죠. 탐험해주고요. 자, 도시로 보내. 자동기계, 네, 도시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자, 바로 일단 도시로 돌아가요. 일단은. 일단 도시로 돌아가.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정찰대가 빨리,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정찰대 확대 연구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바로 현공기는 뭐냐? 자, 일단 제재소 먼저 네 지어줄게요. 제재소. 제수로 쓰기 위한 나무가 없는데? 제수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나무가 없어요. 큰일 났다. 띠용. 나무가 없어! 어떡해! 건물 철거하자고요? 건물 철거할 게 없는데? 건물 철거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철거하면 안 돼. 지금 철거하면 난리 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아니요, 지금 당장 철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과부하 잠깐 꺼놓을게요. 오케이, 왔다! 자, 왔다, 왔다, 왔다! 자, 이러면 이제 제재소 지어주고요. 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아무가 없으면은 대신 위키를 쓰자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일단은. 뭘 지어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대기 중. 대기 중인 친구 바로 천문대로 보내주고요. 대로 보내주고.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명 더 추가 생산해서 사고 현장으로 갖다 보내줘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도시로 이렇게 쫙 이동을 해서.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자, 소프를 갖다가 주고 있고요. 일단은 기다려. 환자가 이렇게 많어. 오케이, 애들 빨리 일하겠죠, 이제? 열심히. 오케이, 제재소 연구 완료. 그, 제재소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요.
끝까지 바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건설 제재소. 정원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데. 이쯤에다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좋죠? 네. 그러니까 수집소 쪽이 네, 추워가지고 병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냐? 오, 아직 안 되는군. 추가로 더 모집 못하고요. 자, 거리에 방치된 시신들. 자, 시신 묻을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한 명 죽지 않았나? 왜 진짜 근데 무슨 시신 묻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저기서 치워두면 되는 거 아니요? 아, 시체 처리 안 하면 병자 는다고요? 그렇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부족한 자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석탄이 좀 있으면 이제 고갈이 되죠. 이제, 제재소 업글까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런다 이제 석탄 시추기를 갖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석탄 시추기를 갖다가 온실을 갖다 만들까 일단? 진료소부터 업그레이드 할까? 시추기를 일단 만들어 줍시다. 네, 시체 쪽 법률 갈 거예요. 일단 기다려봐요. 이쯤에다가 건설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쫙 깔아줄게요. 이렇게 쫙 깔아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거 다 하려면 여기다가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다 건설하자. 여기다 건설해가지고, 네, 요것도 이제 다, 네. 난방 좀 잘 해주고요. 나무 생산도 잘하고 있고. 자, 법률서 이제 여기 해가지고 어딨냐. 자, 공동묘지 만들어주고요. 공동묘지 어디다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다가 지어줄게요. 뭐지? 이제 대기 중이야? 오! 생존자들! 도시로 호송해주고요. 자동 기계도 좀 있으면 오죠? 자, 사고 현장 탐험하기 자원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쪽으로 이동. 음침한 동굴까지 이동해주고요. 사람들 많아지겠는데, 이거? 발전기를 갖다 뒤에다가 지어주는 게 좋다고요? 요거 그럼 철거해버리고. 자, 기다려. 일단은 거주지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어줘야 될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지어주고. 요 정도 지어주면 되겠죠? 네. 요 정도 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증기 거시기를 갖다가 이거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 게임. 지구가 멸망하려고 네,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네, 그 뭐냐 런던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생존하는 생존기입니다. 열심히 생존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다가 하나 지어주고. 도로도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지어주고. 여기다가 짓고. 요거는 부셔버리고요. 뭐야!
야, 잠깐만! 아, 이거 부쉈다고 지금 공약이 파기된 거야? 오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 다시 새로 짓는다고! 아니, 새로 지어주려고 하는데. 어이, 정신 나갔네, 이거. 이거 와봐요, 이거, 어? 야, 시장의 뜻도 모르고, 이거, 멍청한, 어? 멍청한 주민들이 이거, 어? 이거 아무의 큰 뜻도 모르고 지금 불만이 폭발하려고 하고 있네? 야, 좀 더, 어? 괜찮게 지어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어?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 큰일 났는데, 이거. 불만이 폭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떡하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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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일단은, 네, 왔죠? 기계 왔고. 시축이 아직 개발 안 됐냐?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겠어. 자, 공동묘지 건설 됐고요. 오케이, 불만 많이 줄어들었죠? 와, 좋아, 좋아. 불만 한 번에 쫙 줄어드는 거 보셨어요? 자, 그리고 얘. 제 이 친구 음침한 동굴로 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 기상 관측소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자동기계를 갖다가 이거 어디다 사용을 해야지 잘 사용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동기계는 역시 여기다가 제재소에다가 일단은, 네,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줍시다. 제재소에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주고요. 네, 미친듯이 캐라고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좀 많아졌네? 환자 다시 줄어들었죠? 자, 석탄 시축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온실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온실 빨리빨리 만들어, 이 자식들아. 오케이, 석탄 시추기 하나 만들어줄게요. 석탄 시추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지으면은, 네, 이 친구들이 알아서 캐겠죠? 네. 아니면 여기다가 지을까? 요 주변에다가 지을까? 석탄 시추기를 갖다가, 이쪽에다 짓는 게 좋으려나? 이쪽에다 지어주자. 네, 광산이 알아서 캐는 거고, 시추기는 성탄 만든 거 수집고 만들어가지고 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수집소가 여기 있죠? 수집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술 설계도에서 온실 빨리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온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온실 딱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온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온실을 갖다 만들어줘가지고, 네, 거시기를 해주도록 합시다. 시축이 하나당 수집소를 3, 4개 정도 지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많이 지어야 돼요? 그렇게 많이 지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애들 난방 상태를 잠깐 볼게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안방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이 지금 네, 많이 부실하죠. 이쪽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도로를 갖다가 연결을 해. 이쯤 지으면 되겠네. 이쯤 지으면 되겠다. 도로를 좀 펼쳐가지고 도로를 한 요정도 펼쳐주고요. 자, 요렇게 이쯤 노동자들 들어가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일단은 네, 제재소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제재소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좀 네, 자원을 더 캐줘야 될 것 같네요. 제재소를 하나 더 지어서 자원을 더 캐자. 이쯤에다가 하나 지어야 돼. 이쯤에다 제재소 하나 더 지을게요. 여기다 하나 짓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탓하고 이어주고요. 젠장, 돈이 없네. 자, 목재가 없죠. 자, 여기다가 탓하고 지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네,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증기 버시기를 갖다가 요쯤에다가 여기는 뭐 하면 되냐? 이건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요 제재소 하나 때문에 여기다 짓기는 조금 거시긴 한데. 저 제재소에다가 얘를 보내고, 네, 여기다 사람을 넣어야겠다. 그죠? 요 제재소에다가 자동기계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을게요. 자, 병상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새로운 진료소 만들어주고요. 아, 자식들 원하는 거 많네, 참. 귀찮게 하는 거. 자, 법률 바로 또 제정해주고요. 장례식도 해주고. 자, 장례식도 해주고. 자, 그리고 어딨냐. 빨리빨리 만들어. 빨리빨리. 외국에 보면은 건물 하나만 온도 올리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찰대가 음침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자, 짐승에게 포위당한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해줍시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자, 사람들을 모았죠. 자, 돌아오고 있고요. 아주 좋아요. 생존자들 또 발견했고요. 아주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구만. 자, 이제 건설해서 요것이기 어딨냐. 온실을 갖다가 하나 빠르게 지어주고요. 온실 빨리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온실 빨리 지어주고.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자,
챙기시면 알겠다. 애들 배고파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워야 되는 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또 목재가 11개 모였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해야 되는 게 25 나더라고 목재가. 자 여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 꺼주고, 자 노동자 여기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너는 여기 자동기계 여기다 집어넣고요. 기계는 어차피 내 뭐냐 이 온도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연구, 아 진료소 먼저 만들어. 진료소 먼저, 연구 먼저 해. 자 연구, 나중에 가면은 아 이거 제철소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제철소 하나만 업그레이드해주고. 달려 달려 달려. 자동기계를 광산에 넣고 사람을 온실로 갈아 넣으면 편함. 그니까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요. 자 일단 딱 25개 됐으면은 바로 요것이 만들어줘야겠죠. 진료소를 갖다가 어디다가 박아줘야지 잘 박아줬다고 소문이 날까 했는데, 자 진료소 여기다 박아주자. 이렇게 박아주면은 아주 좋아하겠죠. 자 여기다가 노동자 최대로 집어넣어주고, 아주 안정적이야. 네. 여기 아직 다 앉겠냐? 오케이, 아직 다 앉겠고. 중환자가 3명이나 발생했어? 이렇게 애들이 또 죽으려고 그래? 진료소에 애들 집어넣어주고요. 오케이, 유닛 정찰 때 돌아왔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바로 또 네 천막 갖다 또 잔뜩 만들어 줘야겠죠. 천막 갖다가 잔뜩 또 만들어요. 천막 잔뜩 만들고, 네 천막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도로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시기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따가 기술 한 요쯤에다가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쯤에다 만들면 딱인데 여기서 살짝 더 떨어진, 네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여기다 천막을 하나 더 짓고, 천막을 두 개 정도 더 지어요. 더 짓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도로를 요렇게 박아주고, 여기다 요렇게 박아주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기술 증기 거시기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요렇게 딱 지어주면은 완벽하죠. 목재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목재에 엄청난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4트 갈 것 같다고요? 이번에 깰 것 같지 않나요? 딱 봐도. 자 여기 지금 대기 중이죠. 이 친구 네 거대한 수송선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동을 해주고, 좋아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난방 현황을 한번 싹 봅시다. 진료소. 이쪽으로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석탄 공장도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좋아. 쫙쫙 퍼지고 있죠? 아주 좋아요. 수집소 두 개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천막이 아니지. 자. 철이 부족한데요? 철이 부족해. 자, 이거 일단은 철거해주고요. 빨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철소 연구 완료. 제철소 지어줘. 자, 제철소 여기다가 지어주고요. 이거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제철소 빠르게 지어. 이렇게 지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철이 부족하구나. 노동자 기다리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진료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합숙소 안 되고, 자, 사냥꾼의 장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사냥꾼. 좀 더 사냥 잘하게끔. 그래주고요. 노동자가 왜 이렇게 없어? 열심히. 자, 여러분들 환자가 16명 있는데 중환자는 0명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죠. 하지만 배고픈 시민이 조금 많네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식량 난을 갖다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생각이다. 연장 교대 근무를 3일 동안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안 사용하면 되죠. 뭐 저런 거 없어도 충분해요. 자, 희망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판단이고요. 사냥꾼 장비 연구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군. 진료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군. 자원 업그레이드, 석탄 채굴. 석탄 채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니, 뭐 다 철을 필요로 해. 자, 철 빨리 해주고. 자, 요거 온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온도 업 해주고. 철 캐러 가요, 철.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가 볼 때 나무는 이미 많이 캤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얘네들 빼주고 자동기계 빼주고. 자, 여기다가 자동기계 넣어가지고 네, 요거를 미친듯이 캐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네, 난방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 난방기 꺼버리고. 자, 요렇게 갑시다. 지금 어차피 이제 목재는 많거든요. 목재 많으니까 굳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동기계가 저걸 캐도록 할게요. 말고 철광석 더 없냐?
여기 말고 철광석이 더 없나 보네. 자, 수집소 하나 더 지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좋아, 완벽해. 중환자 한 명 나왔어.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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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다. 자, 기상 관측소에 도착했대요. 탐험. 자, 무자비한 일기예보. 과학자들의 기록을 발견했는데 강추위가 더욱 심해질 거라 예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원을 가져간다 해주고요. 윈터홀이 보인대요. 윈터홀까지 가자. 윈터홈. 윈터홈까지 갔다가 돌아갈게요. 곧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노동자 넣고 기술자 넣고 게임을 하면 신게임을 해. 고전 말고 결국 뒤늦게 게임하잖아. 이거 네, 에픽스토어에서 무료로 풀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헉, 뭐야, 벌써 12시 넘었네. 자, 게임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어버렸네요. 자, 진료소 업그레이드 한번 쫙 해주고요. 자, 그리고 법률서 여기서 자, 뭘 해줘야 되냐. 바로 자, 의수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네, 환자 추가 배식 해가지고 네, 빠른 회복 속도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결론은 무료 최근 게임이라 하는 거냐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은 게임 내용을 보니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난방 현황을 잠깐 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여기 그거네. 난방이 낮네. 살만하대요. 끈끈하게 해줘야겠죠? 딱 요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봐요. 으악, 자기 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재미가 없다. 아무 기준 여러 어려우면 무조건 재미없는 느낌. 그거 아닌데요. 네, 블러드본이나 다크소울 이런 것도 재밌게 했는데. 게임이 너무 쉬워서 문제긴 했지만, 네. 찐막보스, 네, 원투컷 해버리는 와무.
내가 그렇게 피지컬을 증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니까. 컵패드 카카오에서 가장 빨리 깼고, 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깼고, 롱맨 2.5D, 어? 사람들, 막, 다른 분들 막 10시간 걸리는 거, 네, 어, 2시간도 안 걸려서 깨버리고. 안 그래요? 이 정도면 피지컬 충분히 증명한 거 아닐까? 블러드본 진 막보스, 네, 원투컷 해버리고. 한 번에 깨버렸죠, 그냥. 패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저의 피지컬로 찍어 눌러버렸죠, 그냥. 자, 일단은, 어, 온실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으려나, 이거? 자, 겁먹은 환자. 시민 한 명이 죽음을 앞두고도 계속 다리 절단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내에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저제 자신의, 어, 다리에 손대지 말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리 잘라버려, 이 새끼들. 혼내줘, 그냥. 다크소울은 하다가 그만뒀는데,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그냥, 네, 사람들이 별로 안 봐가지고 그냥 그만둔 거고, 게임 자체는, 네, 제가 너무 쉽게 쉽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네, 이게 막 좀 죽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네, 어, 다 3타 안에 보스들을 다 잡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네, 아, 진짜, 어, 너무 쉽게 진행하네, 그러면서, 네, 그냥,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일단 자원 저장고 요거를 갖다가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자원 저장고 이거 철. 자원 저장고 말고 그냥 그걸 만들까? 잠깐 기다려봐. 자원 저장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 지금. 자원 저장고 하나 만들어야겠네 이거. 맞아요. 네, 드래곤즈 레어보다 다크 소울이 훨씬 쉽죠. 네, 드래곤즈 레어 진짜 하다가 진짜 토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페르시아 왕자 처음 할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자 2 처음 할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래곤즈 레어 진짜, 네, 게임 하다가 토할 뻔했어요. 진짜. 자, 20개 딱 됐으면 자원 저장고로 갔다가, 자원 저장고로 갔다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요. 빠르게 건설해. 방송 없어지면 어디로 가나요? 모르겠네요. 트위치로 가지 않을까요? 자, 새로운 진료소를 또 만들어 달라고? 어이씨, 이거 너무하네. 오케이, 알았어.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야, 짜식.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 여기다 이렇게 지어주고요.